서울시립미술관 앞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영어 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 바로 이 자리에 세워졌었던 것입니다. 유경공원 설립에 큰 역할을 한 것은 1883년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였습니다. 미국의 발전상을 보고 돌아온 이들이 근대식 교육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학교의 설립을 위해 고종은 외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윤식을 통해 미국 측에 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따라 헐버트와 벙커, 길무어 등 3명의 교사가 조선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모두 미국 명문대학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유경공원 등록에는 이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명단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 유경공원은 좌원과 우원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좌원은 젊은 현직 관리들로, 우원은 15세에서 20세 사이 양반 자제들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경공원의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당시 이 학교의 수업은 하루 6시간, 영어는 물론 수학과 과학, 역사와 지리 등 다양한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조선의 젊은이들은 새로운 지식과 학문을 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 학교의 교사였던 헐버트는 자신의 저서에서 유경공원 설립 초기 학생들의 열정과 실력이 놀라운 수준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유경공원과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배재학당 역시 근대식 교육기관이었는데요. 당시 젊은이들이 공부했던 교재가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삼인필지입니다. 유경공원은 물론 서양의 신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조선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던 이 책은 유경공원의 교사 헐버트가 만든 것인데요. 세계 지리는 물론 각국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문을 연 첫 해인 1886년, 유경공원에는 좌원과 우원을 합해 모두 35명의 학생이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습니다. 당시 유경공원의 교사 월급은 한 달에 은화 480원, 그리고 학교 운영 자금으로 동전 5천냥이 소요됐습니다. 이는 쌀 300석과 맞먹는 돈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4,2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이 경비는 대부분 세관을 통해 충당했는데요.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세관의 수입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 이자를 갚는데도 부족한 형편이 됩니다. 이런 경제적인 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경공원을 운영하던 관리와 학생들의 의식 문제였습니다. 유경공원의 학생들은 대부분 상류층 자제들로 항상 가마를 타고 다녔으며 옆에는 하인들을 대동했습니다. 유경공원 교사였던 길모의 회고에 따르면 학생들은 책이며 붓, 심지어 담뱃대까지도 모두 하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유경공원의 학생들은 신분에 따른 특권을 누리고 있었고 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길무원은 이 같은 양반층의 특권으로 인해 조선의 과거 시험은 형식에 불과했다고 증언합니다. 정부 관리를 뽑기 위한 과거 시험의 합격자는 대부분 관리의 자제 중에서 나온다는 것은 조선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합격에 드는 돈은 대략 10만 냥 정도라고 한다. 또 다른 교사인 헐버트는 학생들의 태만함과 관리들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유경공원 운영을 맡고 있던 관리들이 고위층 자제에게 좋은 점수를 주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헐버트를 비롯한 교사들은 엄격한 방침을 고집했고
이로 인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특히 현직 관리인 좌원의 학생들은 각종 업무를 핑계로 결석하는 일이 많아졌고, 정부는 이들이 3일에 한 번씩만 수업에 참여하도록 허락해줍니다. 이 같은 조치에 교사들이 항의하자 고종은 다시 좌원 학생들에게 이틀에 한 번씩 출석하라는 명을 내렸고, 성적이 우수한 우원 학생은 관직에 등용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종의 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출석률은 개선되지 않았고, 유경공원에 대한 지원도 점차 줄게 됩니다. 결국 교사들마저 하나둘씩 사의를 표하고 귀국하게 되면서 유경공원은 개교 8년 만인 1894년 2월 문을 닫게 됩니다.